안녕하세요. 오늘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다음은 능엄경 제255강 강의 내용의 주요 개념을 정리한 것입니다. 무지와 어리석음이 윤회를 통해 형태와 생각으로 변화하며 이 과정에서 생겨난 마르고 딱딱한 생각들이 국토를 흘러 변화해 흙, 나무, 쇠, 돌 등의 형태를 이루고 거짓된 기다림이 더러움과 결합하여 의존하는 생각을 낳는다고 설명합니다. 강에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을 하시면 포교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능엄경 제7권 327페이지 중간입니다. 여덟 번째는 무상중생입니다. 세계 우둔윤회하는 어리석은 치전도를 인함을 말미암기 때문에 이건 이제 생각이 없는 무치한 그런 토목 금석 따위. 토목 금석은 사람같이 지각성이 아주 퇴화되어가지고 완고해서 우둔하지요. 정말은 인식작용이 희박하기 때문에 그런 지전도를 말미암아서 완내 화합하여 완이라고 하는 것은 완악하다 해서 대가리가 없는 거죠. 즉 말하면 예를 들면 흙덩어리 같은 거, 돌 같은 거 그런 것을 완악이라고 하죠. 완색이란 말 있죠. 돌 보고 이것은 쉽게 말하면 둔화된 둔색이란 뜻과 같지요. 완둔한 돌이다 말이죠. 돌도 이렇게 덩어리 된 돌덩어리를 완색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그 완악함에 완과 합해가지고 거기에 합하여 84,000 고고난상을 이루나니 84,000이나 되는 그런 고고라고 하는 것은 마를 꽃자 생각작용이 나지 않고 바짝 말른 고목과 같은 거죠. 그래서 옛날 중국의 석상스님은 참선하는 그 선방을 고목당이라고 고목당에 들어가면은 온갖 생각을 끊고 완전히 그 사념을 초월한 사념 작용을 그냥 떠난 그러한 공부를 하는 그것을 석상 스님은 고목당이라는 그 선방에다가 대중들을 공부시켰죠. 고목당. 고목이라는 것은 그 생기도 없고 바짝 말라가지고 마음 생각이 완전히 그냥 고목같이 된 것을 비유로 고목당이라고 한 거죠. 여기도 이제 우둔 치전도가 바로 고고죠. 고고 말라빠진 아무 생기가 없이 배갈이 없고 작용이 없는 화석 따위죠. 화석이나 저런 저 쇠붙이 같은 거 또는 극 같은 거 그러한 난상을 이루나니 그와 같기 때문에 무상갈람이 있어서 생각이 없는 갈람이라는 그 갈람은 그냥 통용으로 모든 그 십이유생의 가장 기본으로서 갈람이라고 말한 거죠. 갈람이 있어가지고 갈라남이 있어서 국토에 유전하여 그 사람은 정신이 화하여 정신이 변해가지고 토목금석이 되는 그 유가 충색하다. 그 유가 이 세간에 많다 그 말이죠. 많단 말을 충색이라고 한 겁니다.
진리를 모르고 우둔한 우치를 고수해가지고 어리석고 둔한 극치에 달하면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멍하니 그냥 완명해서 완악하고 어두워가지고 아는 것이 없어서 아는 그런 지식력이 없어가지고 정신이 변화해서 토목금석 따위가 된 것이 바로 그런 거다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서 동물만 되는 게 아니라 저런 식물이나 광물도 되는 수가 있어요. 겉비라석도 그 외도가 겉비라 돌이 되었죠. 겉비라 돌. 겉비라는 그 외도가 죽어가지고 돌 되었잖아요. 그래서 천장법사도 그 돌에 가서 말씀하신 것도 있고 상갈라 보살 인명론 저자 그분이 가가지고 겉비라 돌에다가 자꾸 말을 하니까 나중에는 답변 못하고 돌이 부서져 버렸잖아요. 겉비라 같은 돌. 빵부석도 내가 그런 거죠. 남편을 쳐다보다가 남편이 전쟁에 나갔는데 그분이 이제 전쟁에 나간 남편을 늘 바라보다가 그냥 화석이 되어버렸어요. 기가 막히니까 화석이 되죠. 남편은 오지 않고 그래가지고 가령 저 천주교 같은데 대나무 같은 것도 그런 거 아니요? 이런 거라 또 거시 같은 것도 두구되죠. 이런 것도 다 사람은 정신에서 이런 것도 되지요. 소나무나 대나무, 장자 그저 총추가 총백 같은 거. 흉년되는 세상에는 약풀되어 구제하고 뭐 병든 세상에는 약풀되어 구제하고 흉년되는 세상에는 곡식이 되어 구제하는 그러니까 곡식도 되고 약풀도 되고 모두 다 거기다 정신이 버섯도 되잖아요. 버섯 먹는 거 버섯도 것이 저 어떤 분이 시은이 중해가지고 버섯이 되었잖아요. 그걸 갚아주려고.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그 장자의 아들만 그걸 알았지요? 그런 것도 다 정신이 그렇게 되는 도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람같이 생각의 작용이 둔화돼가지고 아주 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소위 이제 무상이라고 12유생 가운데 무상 생각이 없는 부석계천에 그 외도들도 내가 무상정에 들어가죠. 무상 존재로 화하는 것도 내가 그런 거죠. 돌장성 같은 거 젊은 밖에 그
화표 같은 거 또는 황석공 황석공이 황석으로 되었다고 그런 말이 나오죠. 장량이에게 전해주는 그 병서를 전해준 황석공 돌장성 같은 거 모두 다 그런 거예요. 천하대장군, 지하대장군 같은 그런 것들. 아홉 번째는 비우색에 대한 말입니다. 비우색. 색이 있는 것이 아니다. 세계 상대 윤회를 하는, 상대라는 것은 자기 혼자 독립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붙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를 상대로 해서 윤회가 되는 거죠. 그런 거짓, 자기의 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다른데 기탁해서, 그러니까, 기류 개가지고, 가짜 그 허위의 전도를 이남을 말미암기 때문에, 염에 화합하여. 염이라서는 염년이죠. 그 잡념의 인연에 화합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주체성이 없고 다른 타에 거기에 물들어가지고 거기에 어울려서 84,000의 인인한상을 이루나니. 인이란 것은 인하여 의지하는 거죠. 그런 것은 이제 예를 들면 사람 몸에 기생충 같은 거, 기생충이나 또 85,000 세포 조직된 것이 사람 인체 85,000이 다 그런 존재죠. 그와 같기 때문에 비우색상인 색상이 있지 아니하면 유색관람이 유색이 잘못되었죠. 어떤 책에는 이룰성자로 되기도 했죠. 유색 유색이라는 것은 색이 있다 그 말이죠. 색이 있는 관람이 국토에 유전하여 원칙은 비우색 성색이죠. 색상이 있는 것이 아닌 아니면서 또 색을 이룬 색이 있는 해도 되고 그러니까 비우색이라는 뜻입니다. 색상이 있지를 아니한 비우색상을 먼저 해석하고 색상이 있지 아니한 아니하면서 색상을 이룰 성자로 되기도 하고 성색관람이라고 된 책도 있고 유색관람이라고 된 책도 있고 그런 것이 있어서 저 위에 치고 밑에 U자를 거기다 해석합니다. 327페이지 끝줄입니다. 그런 것들이 국토에 유전하여 여러 세계에 유전해가지고 모든 수모등이 새우로서 눈을 삼는 그 유가 충색하니라. 새우, 추모라고 하는 것은 해파리라요. 해파리가 새우를 가지고 눈을 삼는다. 해파리에 그 새우떼들이 많이 붙지요. 해파리 몸에. 그러니까 기생하는 기생충이라요. 오배자라고 하는 그 양나무에도 약 이렇게 열매가 맺히는데 거기도 그 속에
모기 같은 거, 깔따기 같은 거 많이 들어 있죠. 그런 것도 다 이웃의 오베자 그 속에 벌레들이 그냥 수도 없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이렇게 된 거. 독해요. 그 자기 오베자라고. 산 중에 나오는데. 그런 것도 다 여기서 말하는 비우색이라요. 마치 해파리에 새우들이 많이 붙어 있는데, 해파리가 새우를 가지고 눈을 삼는다. 옛날엔 새우가 해파리 눈이라고 그렇게 봤는데, 요즘 사람들은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지요. 이게 눈과 비슷하게 새우들이 많이 거기에 붙어 있기 때문에 옛날 고인들은 새우가 해파리 눈이라고 말했죠. 바다에 해파리 이거 오징어처럼 생긴 거 있어요. 수모는 바로 해파리라요. 그러니까 거기에 기생하는 기생충들, 팔만 호충들 또는 해파리 같은 것들. 그러니까 자기의 주체, 자기의 자력이 없고 다른 것에 의탁해 가지고 다른 것에 붙어서 이렇게 된 것들을 여기서 비유색으로 말한 겁니다. 비유색이지만은 또는 색이죠. 원칙적으로는 비유색 또는 유색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비유색상 유색관람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비무색입니다. 세계 서로 이끄는 윤회성 전도를 인함을 말미암기 주문에 화합하여 주문을 외울 때 그것들이 붙어가지고 나타나죠. 그러니까 형체가 없이 나타나지만은 또 형체 있는 것처럼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무색이라요. 주문 외울 때 주문에 따라다니는 그런 그 정신체들이요. 84,000의 호소 난상을 이루나니 84,000 부르면은 거기에 따라가죠. 명도 같이 휘파람을 부르고 귀신을 부르면은 그 원한 귀신들 있죠. 점쟁이한테 명도 점쟁이한테 덮이든지 주술사한테 덮이든지 그런 것들이요. 그런 말미암아서 비무색상, 색상이 없지를 아니하는 그런 무색관람이 국토에 유존함이 있어서 주저와 염생하는 그 유가 충색하니라. 주저라는 것은 저주하는 것을 주저라고 합니다. 주문을 외워가지고 그 어떤 것을 싫어하고 배제하고 그걸 물리치고 할때 거꾸로 하면 저주죠. 양박하는 거. 염생이라고 가는 것은 사술 그 주문을 가지고 거기서 이제 원칙은 염생이 아니라 압생이겠죠. 압생인데 그런 정매 전기들이 물건을 실어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생명을 받아난 거죠. 버들나무로 만든 사람을 이렇게 이제 거다 주문을 하면은 거기에 뭐가 붙어가지고 기둥을 다 말하는 그런 경우 같은 거. 개고리 같은 것이 소리를 가지고 알에 붙은 거. 그런 종류들이죠.
이건 조금 이상한 것들이죠. 비정상으로 나타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명도 같은 거 또는 도깨비 그 경매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요매나 경매나 전기 주술사에게 붙어가지고 나타나는 그거라요. 명도 같은 거, 명도 점쟁이한테 나타나는 그런 요정들이요. 그러니까 주절하고 하는 것은 주문을 외워서 저주를 하는 거기에 나타나는 것들이죠. 도깨비 같은 것들 모두 명도 그런 귀신 따위 잡귀들이요. 잡신들. 그런 것들을 여기서 비무색이라고 말한 거죠. 양밥을 할때 나타나는 것들. 염생이 되나 것이죠. 염매 같은 가위 눌리는 그 귀신도 되나 그와 똑같죠. 염매라고 할 경우는 이렇게 쓰는데 연매기. 염생이 되나 가위 눌리는 귀신 따위 명도 같은 것들 그런 것을 말한 겁니다. 개완 스님은 이제 그 경매가 물건을 싫어해서 그 이제 나게 되는 것을 여기서 말한 염생이라고 한다고. 개완서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했죠. 경매가 염생이라는 그 말은 경매가 물건을 싫어해서 인하여 거기에 낳게 되는 그러한 경우라 해서 그러니까 귀신이 다른 물질을 싫어해가지고 명도 점쟁이나 또는 것이 이제 주술사야나 사술로 부르면 거기에 따라가서 나타난 걸로 그렇게 했는데 염생이라는 그말 자체를 염물 유생이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거지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이런 연매기 같은 것, 그러한 종류라요. 가위 눌려서 생기는 그런 것이나 또는 불러가지고 거기에서
양밥할 때 생기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여기서 가르쳐서 빈모색 중생이라고 한 거죠. 정력수에서는 이제 뭐라고 했냐면 그것들은 과거 전생의 인과를 미루어 본다면 세세생생의 저주하기를 좋아해가지고 해물상생해서 인과로 받은 거라고. 이건 이제 염생을 정력수에서는 경력수에서는 이런 식으로 말했죠. 염생이라는 그 말을 뭐라고 해석했냐면, 생생해, 세세생생해.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 있을 때 주저하기를 좋아하여. 주저랑은 저주 관한 주문 가지고 양밥이나 하고 말이죠. 그래서 다른 존재를 해를 가하는 그런 저주하기를 좋아해. 저주나 주저나 같은 말이요. 하기를 좋아하여 해물상생하였기에 물건을 해치고 또 생명을 손상했기 때문에 그런 인과로 생겼다. 그래서 염생이다. 그 말이요. 그렇게 설명한 정맥소 해석이요. 개완소에서는 그 귀신 요정이 도깨비가 정매가 물건을 싫어해서 그 이제 주술사에 의해서 인하여 그 생을 받는 거 나타나는 거 그렇게 해서 염생으로 그러니까 염생은 물건을 싫어해서 자기 그 정기가 주술에 의해서 난다 그런 식으로. 운어신 책에는 뭐 설명도 그 별로 안 했죠? 운어신 설명은 그냥 주저 염생어 종류들이 해놓고 그냥 밑에 그 명도 이야기만 나왔지. 정매와 염물이 생기는 것들이다. 그렇게만 나왔죠? 예? 세간에서 사술 주저로 정매와 염물이 생기는 것들이다 그렇게 했지. 뭔가 요 시기 질투 같은 거 남을 다른 것을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거지.
치료해 가지고 생기는 그런 저주로 말미암아 생기는 그런 요정들이요. 예? 그렇게 봐도 되지요. 그래서 염생이라고 해요. 세상에 별로 문제가 다 있죠. 염세란 말은 많이 쓰죠. 염세 철학이라고. 세상을 싫어하면은 염세 철학이라고 하지요. 세상을 싫어하는 철학 보고 염세 철학이라고. 염생은 치료해가지고 생긴 거예요. 남 잘된 꼴을 보기도 싫고 앙심이 많은 것들 그런 마음에서 생기는 주술에 의해서 이제 그 나타나는 그런 유대라요.